중국,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지난해 3개국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인생을 가꾸고 돈을 버는 성공에, 일본인은 미용과 다이어트 등 외모에 관심이 많고 중국인의 제일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하네요. 성공, 외모, 건강. 얼핏 다른 것도 같지만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두의 공통 관심사겠죠? VJ특공대 오늘도 우리 주변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난 한 해만 3,819건, 피해액이 무려 416억 원에 이르는데요.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 한 통화에 3천만 원을 송금한 50대 주부,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70대 노인도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을 울리는 얼굴 없는 범죄, 보이스피싱의 실태를 VJ특공대가 취재했습니다. 의문의 전화 한 통화, 받는 순간 덫에 걸린다. 차라리 누가 와서 도둑질 해봤으면 좀 마음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받아 다 이건 막 빼줬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사이죠. 전체 입금 액수는 2억 원이 넘습니다. 가시야! 뒤로 가시야! 뒤로 가! 뒤로 가시야! 기승을 부리는 전화 사기 범죄. 새카맣게 속는 것도 순식간. 서민 울리는 검은 거리자. 지금 얼굴 없는 목소리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 실체 없이 목소리만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범인의 꼬리가 드러났다. 성남 일대 10여 곳의 현금 지급기를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출. 이른바 사칭 수법을 사용한 일당들. 수교하고 과정에 편찬 현금을 전달하고 이런 전달책이 있는데 그를 추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남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1시간 사이 5천만 원을 인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지금도 어디선가 유유히 현금을 인출하고 있을 용의자.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백주 대낮 묵직한 가방을 맨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화 금융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이건 다 뭐야 이거? 응?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오늘 은행에서 본 거 맞지? 네. 누구랑 했어? 오늘 이거 몇 군데서 본 거야 은행에서? 두 군데서. 두 군데? 네. 얼마 정도 돼? 한 800 정도. 800 정도? 8,900 정도. 이미 수천만 원의 현금은 중국으로 송금된 상태. 실제 피해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이들의 사기 행각은 끝이 났다. 허나 지금까지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100여 명. 돈 세탁을 하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기껏해봐야 잡히면. 그래서 이제 뭐 니들이 세금을 그랬다 그래가지고 기껏해봐야 추방 당할 거다. 그래서 그 소리만 우리가 보고 하대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진짜로는 몰랐습니다. 하루 일당 20만씩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10만이면 뭐 노가다 하기보다도 훨씬 낫고. 그래가지고 고고절절 공색한 변명 들어놓지만 죄는 돌이킬 수 없고 발뺌에도 소용없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품 앞에 결국 꼬리를 내렸다. 그래도 많이 보도되잖아. 보이스피싱이라고. 아, 솔직히 전화 사기 안 들어봤어? 전화 사기. 아, 전화 사기 들어봤어요. 아, 그, 들어봤지? 애들 앞치한. 아, 그거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입금된 돈이야 이 돈들이 다. 이게요? 그래. 그러니까 임마 너희들한테 하루에 일당을 30만 원 주니 20만 원 주니. 너희들 노가다에 뛰어봤다는데 하루에 일당 10만 원밖에 어렵지. 10만 원. 근데 불과 5분에서 10분 사이 은행에 가서 돈 인출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면 그 정상적인 그 일당이겠냐 그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았습니까? 이젠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한 사내가 강제 추방 위기에 몰렸다. 친구에게 통장 명의를 양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 8월 28일 통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맞죠? 삼성역지에서 만들었다는 건 본인이 인정했죠? 이렇게 많은 거래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사기 피해자로 전락한 상황. 믿은 게 죄라면 죄. 그 A4 용지로 10여 장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본인 명의 통장에 입출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기 행각에 그는 말을 잃었다.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사이죠. 전체 입금 액수는 한 2억 원이 넘습니다. 형 쓰겠다라며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한 그냥 해달라 하니까 난 또 그 사람이 불법인가 해가지고 편하게 하나 여기서 사용하라고 사실 만들어줬는데
아직 이렇게 할 줄은 사실 생각 못했어요. 자, 가운데 찍고. 자신도 피해자지만 누군가도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 명의를 빌려준 일이 이렇게 가혹한 대가를 치를 줄이야. 일단 형, 국내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입건 하고 그 신병 송치가 되게 되면 나중에 출국관리 사무소에 별도로 통보가 될 겁니다. 전화 한 통화에 70대 노인이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을 잃었다. 월급 50만 원, 빠듯한 살림. 역시 너무 쉽게 믿은 것이 문제였다. 공단에서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공단에서 뭐 돈이 붙고 남은 거는 돌린다는 말이 있다고 집사람도 그러길래 믿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68만 원에 빠져나왔더라고요. 현금 지급기 조작에 미숙한 노인들이 주로 범죄 대상. 일단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기만 하면 통장 잔고 전액을 인출하는 건 시간 문제.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걸려온 발신 번호를 적어놓은 할아버지. 2577 천번의 공단도 아니네요. 네. 엉터리 번호가 나오네요. 전화 사기 범죄의 경우 086으로 시작하거나 아예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객님께서 백화점에서 19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담원 연결은 9번을 눌러주세요. 은행으로 가서 지금 인터뷰 앞에서 대응하게 되십시오. 저희 측에서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 수법. 최근 카드사나 금융기관을 사칭 성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저 경기수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경기수. 그래도 그 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보신 예, 예. 거를. 예. 저게 어이없어. 전국적으로 전화사기 용의자 약 5천 명. 이들 중 위조 여권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도 부지기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조 여권 적발 건수도 늘었다. 그 위조 여권이 그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 우편 소포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조 여권은 옷가지나 물건 사이에 숨겨 몰래 들여오는데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위조 여권은 동일한 인물 사진에 이름만 바꾼 것이 특징.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신상 정보만 바꾸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전화 사기는 물론 더 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조 여권. 지난 한 해만 4,289건이 적발됐다. 이제 위조 여권을 이용해가지고 위조 여권 하나당 통장을 5개나 7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수집처한테 팔고 이제 대포통장은 한번 입금을 받고 사용을 하면 신고자가 즉시 사기당했던 걸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 통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위조수법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까지 똑같이 복사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 지금 요 대한민국 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입국 스탬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여권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비자도 없고 입국 스탬프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 그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착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자도 없고 입국 스탬프도 없다. 그럼 의심을 갖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연락을 하면 바로 저희들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죠. 위조 여권을 은닉한 범인들이 털어놓는 중국의 위조 실태는 가히 충격적. 그 여권을 만드는데 그래서 한 그저 5,600 중국 돈으로 5,600 중국에서 돈만 있으면 그 가짜 여권을 만들 수 있어요. 전화 사기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휴대폰 상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통장 같은 경우는 중고폰이 많으니까 외국 분들이 자체적으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명의를 이제 빌려달라는 거죠. 주입분들한테. 명의를 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해놓고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규제는 전화사기 범죄를 부추기는 꼴. 넌 통신사에서 제재하는 것밖에 없잖아. 웨스라는 성을 갖고 있고 이름은 국인이야.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이 돼요. 수천만 명이 돼요. 수천만 명이 되는 거야. 온갖 책들이 다 모인다는 종로의 헌책방거리. 최근 불법으로 이곳에 흘러들어온 인명부가 전화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데. 인명부가 잘 나간다면서요? 근데 인명부 같은 건 하나 팔아 많이 남으니까 그런 거 하지. 한 4, 5만 원. 우리가 뭐 2만 원, 2만 5천 어떤 때는 3만 원 하니까. 인명부를 바탕으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선정. 속칭 낚시가 성공하면 수천만 원 인출은 시간 문제. 옛날 거는 안 찾는 이유가 핸드폰 번호가 나와갖고 핸드폰으로 이제